200셋이요? 근데 애초에 200셋밖에 없어요. 왜냐면 막 1랩셋 이렇게는 사람들이 안 팔다 보니까 일단 최소컷이 200셋이에요. 근데 싸게 먹히는 것도 중요한데 야생화님은 지금 싸게 먹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그냥 매물 있으면 사가지고 스펙업 해야지. 아직 그 백종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울만 만드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거 눈독도 들이지 마. 그냥 눈길도 줘요. 생각도 하지 마. 거울만 봐요. 거울만. 알써요. 예. 거울 만들 때까지 말하지 마. 아무것도. 거울 만들고 와요. 가혹하다니요. 맞습니다. 강하게 커야 돼. 이거 봐. 어? 다문했다가 하루 만에 지국했다가 또 지국템 팔고 도울셋 만들고 어? 뭐 하는 거냐 이게? 어? 다문하면 다문만 하면 되지? 또 지국 갔다가 지국부 또 팔잖아요. 어?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 아, 지국부 얼마에 파세요? 아, 저 뭐 22억이요. 어? 아, 요즘 시세 20억 아닌가요? 아, 제가 22억에 사서요. 아, 그럼 또 지국부 못 팔지 또. 어? 또 지국부 못 팔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또 어디 산 건데 어? 괜히 또 22억에 샀다가 하루 만에 또 2억 날려먹고 아, 씨, 어떡하나 이거. 어? 돌은 사야 되고 지국부는 안 팔리고 어? 어제 22억에 사가지고 20억에는 절대 못 팔겠고 그러다가 또 아무것도 못해. 어? 돌 또 못 가지 그러면. 아, 그럼 또 이제 뭐해? 아, 그냥 지국할까? 이러는. 그럼 결국에 도울도 못 만들고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사통만 쓰면서 귓말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하루 쟁일. 그럼 또 고민하겠지. 뭐 할까 뭐 할까. 귓말은 안 오고 22억에는 팔아야겠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54억에 도울셋 못 사고.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것만 딱딱 했으면 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건드렸다가 갔다가 손해만 계속 봐. 마이너스 통장이야. 마이너스 통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찮아요? 유로트럭님 아이디 들어가자고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뻔하죠 뭐. 뭐 달라집니까? 똑같은 말 똑같이 또 할 텐데.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야생화님 거상을 복귀하신 지가 이제 한 2-3일밖에 안 되셨는데 복귀하실 때 얼마 들고 복귀하셨죠? 얼마 들고? 300억. 그러면 맨몸이었는데 지금 요 캐릭터에 300억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렇죠? 일치, 다다, 변줌, 꼬망, 축지, 도발, 신단, 날개, 일석이조, 유기전. 합격. 도핑? 너무 깔끔해. 자, 페르난도 좋고요. 맹호 레벨 좋고요. 김유신 레벨 너무 좋습니다. 거조 요강도 좋고요. 갈석거 좋고요. 음양사 강주가 퍼펙트. 아, 너무 깔끔해. 와, 기가 막혀요. 아, 그리고 솔직히 좀 이거 좀 너무하긴 해. 어? 다문천왕이 맨 위가 맞지. 코끼리가 맨 위에 있나? 이게 이쁘지. 그 다음에 흉수, 그 다음에 아바타, 그리고 여기에 주박이 가야지. 본캐, 사천왕, 흉수, 아바타, 주박, 장수, 몬스타. 이게 깔끔하지. 장수끼리의 순서가 있어. 주몽 맨 위에. 요것도 서열이 있어요. 얘네도 서열이. 그 다음에 맹액.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안 불편하다고요? 아니 이게 안 불편하다고? 아, 나만 불편해? 그럴 리가. 아, 뭐 없네. 뭐 깔 게 없네. 아, 뭐야. 아, 뭐 잘 했네. 아, 그리고 생각보다 다들 레벨도 높아. 아, 뭐 되게 막 중구 난방이고 뭔가 막 아, 복잡 싫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깔끔해. 아, 저 너무 완벽해. 이게 뭡니까? 태왕 반지면 태왕 반지고 백수정이면 백수정이지.
짝짝이가 뭐요? 짝짝이가 그 이쁘지 않게 뺄 거면 그냥 빼고 낄 거면 끼고. 아, 뭐 그거 말고는 깔 게 없다. 아, 그거 말고는 진짜 아, 완벽해. 그래서 돌만 만들면 되겠네요, 돌. 지금 83억에 이거 지국보 하나 있으면 우리 지금 100억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억이 있는데 대위덕 만드는데 절반 날라가고 그러면 이제 50억이 남아. 근데 이 50억을 쓰면 안 돼. 왜 쓰면 안 되냐? 우리 도철이 좀 있으면 이제 250이 거의 다 되어가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뭐 고도뿔 사고 뭐 짬뽕 하려 그러면 또 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항삼세 투자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치가 이제 100억 정도가 남았다 보니까 항삼세 만들고 돈 버는 걸로 뭐 하면 돼요? 우리 부동명왕 만들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야생화님은 100억 있는 걸로 돌만 만들고 돈 아껴놨다가 항삼세 만들고 돈 아껴놨다가 부동 만들고 딱 그것만 하면 요 캐릭터는 퍼펙트한 거야.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막 뭘 맞춰야 되냐 뭘 맞춰야 되냐가 아니라 대위덕 맞추고 항삼세 맞추고 부동 맞추고 요러면 끝이에요.